되셨다. 눈 발리네, 난디야. 응?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졌어요. 패딩을 입어요. 아, 검정색은 안 돼요. 검정색 모자를 샀더니 온갖 먼지 다 흘러버려. 우리 엄마 궁금해졌어. 여러분, 이게 배바지를 입는 게 진짜 낯차더라고.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추워, 추워. 아, 추운 걸 못 견뎌. 야, 얼른 한 바퀴 돌고 가자. 춥다, 이제 진짜 춥다.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래도 산청은 눈도 가끔 볼 수 있고, 그래서 살면 괜찮아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따뜻하긴 한데, 겨울에 눈을 못 보니까. 여기 산청 같은 데는 눈이 왔다가 또 금방 잘 녹거든요. 그래서 다니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왜? 나한테 차? 뭘, 뭔 냄새 그렇게 왔는 거야, 도대체? 추워 죽겠네. 어? 누워먹고 가자! 추워! 너 안 춥지? 읍내는 산책한 강아지가 많으니까, 강아지들 막히는 거 냄새 난다. 돌아보시다! 정아빠! 같이 내려가고 잠은 안 자놨다. 차가 박스 무거워서. 아유, 인가 입는 사람 어떤지. 5만원. 순지 진정해. 아이고, 좀. 드링 들러 왔다, 드링 들러 왔어. 자, 인사. 자, 깨 만진 손으로 뭐. 맛없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아, 맛있냐? 큰 게 맛있다. 큰 게 맛있어? 맛있지. 어. 우와! 5만원이면 좀 비싼 거. 한 3만원 이러면 진짜, 우와! 싸다, 그래. 올해 은하 가서 아까 비싼데. 그럼 떡도 믿는 맛이 비싼데. 그 다음에 해줘. 아, 이거야, 씻기가 편하니까. 이쪽에는 이쪽에는 할까? 현재 첫 번째 조 1위로 안 먹어?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다. 아이고 참나 속속들이 그러네. 그럼 내가 한 장 한 장 그래 그래 많이 넣지. 아, 맛있잖아 그래서. 아빠 운동 못 하겠는데? 와, 진짜 우리 집에 못 가는 거 아니가?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네. 너무너무 멋있게. 어떻게 하지? 저랑 비교할래? 그거 입어라. 그렇게 입으면 되는데. 찹쌀 가루 빻아야 되는데 이렇게 풀렸다가 갖고 가네. 1,000원 맞아요? 아, 2,000원이에요? 아, 7만 주세요. 찾아가는 거 오늘 찾아가 있어. 운동하는데 안 추웠어? 춥지. 너무 추우면 가지 마. 감기 걸릴라 하잖아. 어? 방금 물 먹고 살아야 되겠어. 순지야, 사과를 안 갖고 왔다, 미안.
엄마가 저거 새가 쪼자 먹은 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거 좀 새가 쪼자 먹고. 와, 좋던데. 좋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래 이런 날은 숨긴 목줄을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건 뚫어골 뛰어들까봐 지금 논에 물이 많이 차있어요. 작년 겨울엔 비 하나도 안 와가지고 물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오네. 이제 가자. 춥다. 응? 귀여워. 단지 잘 있었어?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어차피 한 달 살이 하러 가면 지금 있는 거 다 먹지도 못해요. 빨리 먹어야 돼. 2시간 지났어. 양이 많으니까 5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동영상에서 2분 30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꼬막이 몇 개 안 돼서. 아, 물을 200ml 넣으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넣긴 했거든요. 300ml 넣었는데 넘친다 씨. 이거 삶는 건데? 찌는 게 아직. 아니 이건 열이 나가면 안 되니까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분이 끼냐? 오야! 요거 안 벌어진 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봅시다. 아, 원래 이게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밥 위에 올리는 건데 어차피 비빌 거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모양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아, 이렇게 양념 해가지고 싸먹는 거는 안 구워도 맛있더라고요. 그 무생채 해가지고 무생채 비빔밥 해서 이게 싸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죠. 지난주에 막 편집할 때 그렇게 먹었거든요. 너무 많다. 괜찮아. 다 먹을 수 있어. 천천히 먹으면 돼. 난 지금 굉장히 배고파. 진짜 맛있어. 이거 김 사놓은 거 다 먹어가요. 벌써 다 먹었어? 엄마가 뼈다귀 하나 줬잖아. 먹을 거야? 내용물보다 껍데기가 더 많아.
이건 썼던 거 모아놨는데 이제 진짜 버려야 될 거.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며. 준비 안 추워? 어? 어제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밤 연흥소와 지붕에 올리기 쉽지 않네. 날씨 좀 나태 좀 올려줄게. 추워서 못하겠다. 아직 물은 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워야 1월달 정도에 이제 얼어붙는 것 같아요. 죽겠어. 돌로 해서 이렇게 끈으로 위에를 안 날라가게 덮어주는 게 제일 짱이에요. 다 얼었다. 다 얼어있는 게 조각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기 딱딱해가지고 열리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잘 있나. 그냥 텃밭이 냉동실이에요. 냉동실. 아유 햇빛 빨리 들어와. 그래도 오늘은 맑은 하늘이네. 아 일주일 내내 흐려가지고 진짜 약간 우울했는데. 한 25년 전에 여기 땅 살 때만 해도 나무가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 햇빛이 아침 일찍부터 들었었는데 이제 나무가 저렇게 커가지고 저것만 봐 없으면 여기가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데. 순디 들어가자. 이리 와. 옳지. 여우 순디 춥지. 경제, 재테크 뭐 이런 관련 쪽에 좀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책들이 다 네 탓이 아니고 네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위로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읽으면 약간 해이해져요. 그럴 때 이런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마라맛이에요. 여기 책이 그냥 왜 블로그 카페에서 적었던 글이어가지고 막 이분이 되게 고상한 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막 욕도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되게 일침을 가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아니면 새해가 시작할 때 읽기에 괜찮지 않나. 그리고 재밌어요. 왜냐면 약간 핵사이다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왜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해. 재료를 씁시다. 새가 쪼아먹은 사과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예열이 잘 안 됐나봐. 스텝밴이 이래서 그렇게 일찍 했는데. 이런 게 맛있는 거야. 괜찮네.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안 해보던 거라서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영상에서 보면 파박 하니까 금방 될 것 같죠? 아니거든. 약한 물에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다 익어요. 아 여러분 재료 있으면 더 많이 넣어주세요. 햄이라든지 뭐 토마토 이런 거 있으시면 넣으면 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재료가 전부여가지고 이것만 넣은 건데 먼저 만든 건 벌써 쭈글쭈글해졌어요. 짠 커피. 슈가 파우더를 뿌려 먹을까 말까. 맛있네요. 창립 기념일로 하는 건 어때? 알았어. 아 날씨가 추운 것 같아서 1시에 나왔어. 기다려. 안 간다 빨리. 기다려 순디. 와우. 이게 계곡이 여러분 시원해서 좋은데 겨울에도 여기가 찬바람이고. 와우. 너 명.
현철 집에 있다고 왔지. 까미 까미 또 탈출했어요. 아니 이렇게 다닐 때 모르는데 집에 돌아갈 때 자꾸 따라오니까 차가 지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안 따라오면 저도 잡을 생각이 없는데 자꾸 따라와가지고 혹시 사고 나면 저 때문에 사고 나는 거니까. 자, 우리 목뼈야 순디가 안 먹어. 먹었어요. 오, 명철이 다 먹었어. 잘 먹네. 우리 순디 너무 뭘 많이 줬나? 칼이네 음식은. 그건 소 간이야. 철분. 으쇼. 그렇지. 어, 저거 다리 한쪽 뜨는 거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던데. 아니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 뭐 이런 거. 순디 무서운가? 순디한테 한번 혼났거든요 간식. 순디가 갑자기 명철이한테 울렁대가지고 기강을 한번 잡았잖아요 순디가. 순디가 이겼어. 저는 명철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순디가 이기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운 날은 산책하면 좋죠. 사람이 없어서. 더 없어서. 아예 없어서. 추우니까 더 차 타고 다니시고 막 이래가지고 길거리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책하기는 겨울이 훨씬 좋다. 여러모로 순디한테. 점심에 조금 늦게 했나봐요. 매콤한 게 먹고 싶네. 이 후라이팬이 붕어빵만 구워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면 무궁무진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꼬막등도 맛있네요. 반디야 이렇게 팔아보면 안 돼. 왜 다칠라. 나와. 이거 잘라야 돼. 진짜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옷자 같나요? 아 너무 큰가? 직사각형 동그란. 아 이거는 그냥 테스트 하려고 갖고 온 거야. 아 이거를 찍어 붙여도 안 되겠다. 다음 주에 행사니까 이 해놓으면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일단 모르는 분들 얼굴은 웬만하면 가리고 엄마 아빠 얼굴 나오게
그렇게 붙였어요. 이런 날 아니면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가족들이. 이건 컬러고 이건 흑백인데 그래서 이렇게 톤이 좀 다른데 달라서 약간 더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게 꾸미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런 거 약간 두른다든지 이런 거를 꽂는다든지. 아 자연주의 꾸미기 어렵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이게 퍼서 들어가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이게 버터가 지방이라서 몸에 안 좋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어요. 버터는 좋은 지방입니다. 저는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몸에 좋은 지방도 부족하고 나쁜 지방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전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몸이거든요. 아,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이제 생크림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치즈를 넣어가지고 생크림 있으신 분들 생크림. 아 나 생크림 있다. 이거 냉동실에 보관하면 12일 정도까지 괜찮다 그래가지고 조금 살짝 포인트는 국물을 좀 많이 넣고 졸여주는 잼이니까 여러분 김치 모양이 좀 나게 자르세요, 여러분. 아니, 도깨비 방망이로 해도 되는데, 이거 입자가 좀 고와야 돼서, 스프가 이게 별로예요. 믹서기에 갈아야 된다. 너무 귀엽게 나온 거 아니야? 이게 후라이팬이 무거워요. 따라 사시는 분들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무거워요, 지금. 이게 노랗게 돼야 되는데 제가 파를 초록색 부분을 좀 쓰다 보니까 약간 슈렉 쉴 거. 자 이거 하는 동안 잼처럼 됐죠? 다 졸아가지고 쉐리 식초를 5스푼 들어왔는데 아 그리고 이게 고구마 스프 달잖아요. 이게 너무 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초를 좀 넣어주는 거거든요. 5스푼이니까 아 월계수 잎을 안 넣었다. 지금 넣어가지고 어차피 건져내면 되니까. 오. 아니 그분이 한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F에 구운 고구마. 어이쿠 초파가 너무 뜨거울 때 들어가면 안 된대요. 김치잼. 아니 원래 이거 체에 걸러가지고 더 곱게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손님 뭐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먹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먹을게요. 어렵다. 전 안 예쁘게 당겼는데 뭔가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식탁이 너무 빈 거야. 처음 먹어보는 거라가지고 아 김치잼이라는 게 생각보다 빵에 발라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달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본 이유는 저 고구마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에 구울 때 뭐 4-5개 이렇게 구우면 너무 아깝죠. 구울 때 한꺼번에 좀 많이 구워놓는 게 나아요. 근데 먹다 보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는 거를 그냥 먹으니까 조금 식고 더 퍼석퍼석하고 맛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스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까가지고 위에 수프 올려가지고 먹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새들이 둥지 지을 때 털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에도 보니까 새들이 들고 가더라고요. 왜 물때? 무슨 짓 물때지 마. 순디는 돼지를 좋아해요. 돼지나 닭 좋아하고 오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무슨 오리지는 잘 모르겠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여기 저수지에서 사는 모양이에요. 친구가 또 생겼어. 나 혼자 친구. 오, 또 식구가 많아. 한쪽 더 있었네. 하동 코스가 엄청 힘들어요. 그 오르막이 엄청 심하고 그래서 훈련을 좀. 엄마가 더 좋아. 좋지. 높은 데 올라가니까.